예, 북한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만 정치권에선 6.13 지방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현재로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명인 박영선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먼저 어제 그제 이제 북한 북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질문 하나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비핵화 그러니까 단계적인 스케줄만 마련된다면 비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는 어떻게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을 했었는데 예. 그 거절을 이렇게 뭐 대놓고 거절한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애써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만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어떤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그동안에 쭉 그 입장을 견지해 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이 뭐 실제로 이번에는 굉장히 큰 관심사 같은데 일각에서는 문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본인에게도 좀 문심이 있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그런 거 내색을 잘 안 하시죠. 내색 예. 제 경험상 보면.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대통령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선거가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 그 시장 선거는 이제 서울 시민이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렇다면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박영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서울이 쇠퇴기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예. 그 사실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7년 12월 달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이 쇠퇴라는 단어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 등장한 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쇠퇴의 그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보면 예. 지금 현재 서울의 성장률이 2%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성장률 3%대에 못 미치고 있고요. 예. 또 한 달에 약 12,000명 정도의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서울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것은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낡은 서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서울의 출산율이 0.84로 전국 꼴찌입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쇠퇴기 초입에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는데 도시는 20년 정도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새로운 에너지 또 새로운 첫 여성 시장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지금 드러나 있는 후보가 없고요. 안철수 후보는 뭐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박영선 대 안철수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자신은 있으신지요? 어떤 점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팀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때 그 협상팀장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라는 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 충분치 않았습니다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네.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